자, 아까 앞에 글에서 뭐라고 했지? 그 커피 마실게요 했지? 그런데 he shook his head. 그 종업원은 그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디? side to side니까 뭐냐 하면 옆으로 이렇게 절레절레 흔든 거야. 자, 그러니까 뭐야? 이 일반적으로 아니란 뜻이잖아. 그래서 okay, key. 좋아요. 그러면 차요. 내 친구가 말했습니다. 했는데 문장 콤마 나오고 ing 나왔으니까 이거 뭐지? 바로 분사 구문이지. 뭐 하며? 생각하면서. 내 친구가 생각하니까 바로 ing가 왔지. 뭐라고 생각했니? 아마 there was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뭐해? 커피 기계에. 자, 다시.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다시. Again, he shook his head. 그가 그의 머리를 또 흔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또다시 이제 그 머리를 흔든 거야. 여기 again 앞에는 이 콤마, 아니, 마침표 있어야 된다. period. 자, 그러면서, oranges 또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oranges 이랬더니, 자, once more. 한번 더. 그는 그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by now. 자, 대략 지금쯤. 그러니까, 이쯤 되자. 이런 뜻이야.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원래 by now 하면 지금 무렵에, 지금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자, 이쯤 되자. he was looking at my friend. 그는 내 친구를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뭐와 같이? 여기서 like는 접속사로 쓰였지. 뭐, 그녀가 미친 사람인 것과 같이 그 나의 친구를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인은 was totally confused. 완전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제인이 남을 당황하게 했니? 아니면 지가 당황을 했니? 당황함을 당했지. 그래서 바로 confused가 되는 거다. 자, 이거 체크하고. 자, 그리고 나서, after she listened to her Bulgarian friend's explanation. 자, 이건 접속사지. 뭐, 그녀가 들은 후에, 뭐를. 그녀의 불가리아 친구의 설명을 들은 후에, 그녀는 could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불가리아에서의 그 진짜 의미를 알게 되겠지. A shake, 흔듦. 머리를 흔드는 거. 누구에 의해서? 불가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를 이렇게. 여기서 흔든다는 거는 좌우야. 끄덕끄덕이 아니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은 yes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nod. nod는 말 그대로 끄덕이는 거지. 이 끄덕이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yes잖아. 근데 여기서는, 자, 이게 바로 이 대시가 나오면 이건 부연 설명인데, 이 what은 융합 명사다. 그럼 뭐? 그 세상에 나머지 지역이 뭐야? yes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 자, 여기서는 이거 means를 받는 이 does가 뭐다? 바로 대동사야, 대동사. 요거 잘 체크하자. 요거 대동사야. 요거 잘 체크해야 돼. 자, 민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나머지 지역이 yes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 신, 바로 그 뭐? 나드는 means no. no를 의미합니다. 알겠지? 다른 세상하고 좀 이제 반대되는 그런, 제스처를 가지고 있네. 자, 그러면서 I myself had a similar experience. 나는 나 자신이. 이거는 강조용법이다, 강조용법. 이건 생략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나는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뭐에? 그것에. 이건 부정대명사지. 뭐 위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에 비슷한 경험. 근데 뭐다? 이건 관계사야. 제인이 가졌던 어디서? 불가리아에서 제인이 가졌던 것과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뭐와 비슷하다 할때이 similar 할때이 쓰는 전치사는 바로 to야. 왜 be similar to 하자니? 어디 어디에 유사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to가 쓰였다. 자, 그러면서, I went on a trip. 나는, 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스로. 누구랑? 내 친구와 함께, a few years ago. a few는 뭐, 셀수 있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after sightseeing all day long. 하루 종일. 자, 관광을 한 후에. 그리고 또 뭐? On my way back to the sunrise hotel. 그 sunrise 호텔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자, 근데, 아, 여기서 끊으면 안 되네. 여기서 끊으면 안 되네. 근데 그 호텔 해가지고 호텔 밑에 들러붙는 거야. 어떤 호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묵고 있는데. 이렇게 되겠지? 우리 where 뒤에는 뒤에가 어떻다?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해 보인다는 거. 알지? 자, 그래서 머물고 있는 그 호텔에 돌아오는 길에. 자, 나는 버스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바로 사용식이다. 뭐뭐에게. 뭐를 물어? 이게 직접 목적어인데, 이거 알아서 묻니? 몰라서 묻니? 몰라서 묻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바로 if를 적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if는 뭐야? 만약이 아니라 바로 명사절이지. 명사절. 명사절을 이끌 때 if는 뭐야? 인지 아닌지지. 그럼 뭘 물어?
그 버스가 향해지고 있는지, 그 호텔로 향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head for 해가지고 이게 자동사로도 쓰여, 어디 어디로 향하다. 근데 이 버스 지가, 이 영어에서 생각하는 게 지가 그냥 향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에 의해서 향해지잖아. 그래서 우리 버스가 주어가 됐을 때는 이렇게 수동태로 was headed for 이렇게 쓴 거다. 자, 그래서 그는 끄덕였습니다. 고기를 끄덕였네. 그럼 이 뜻은 우리가 yes라는 뜻이잖아. 자, 그가 끄덕였고, 그래서 우리는 jumped on the bus. 우리는 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아주 극심하게 피곤해서, 자, 이거 분사구문이네,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인데, 자, 피곤함을 주니 피곤함을 당했니? 우리가 피곤한 거지. 그래서 바로 ED가 온 거다.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바로 LOA가 돼야 되겠지. 극심하게 피곤한 우리는 fell asleep. 자, in a minute 하면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when our sleep was disturbed, 우리의 잠이 disturb 하면 방해하다인데 수동이네. 방해받았을 때 누구에 의해서? 그 운전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운전자가 깨웠나 봐. 그때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거는 강조용법 아니야. 이거는 제기용법이지. 제기용법으로 쓰인 거는 이거를 생략하면 안 돼. 그지? 아까 강조용법, 아까 있던 요 부분은 이거는 생략해도 말이 되잖아. 이게 바로 강조용법이고, 이렇게 생략할 수 없는 게 바로 제기용법이다. 자,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디에서? 완전히 낯선 장소에서. 자, 그러면서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이거 이번 그, 이, 교과서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이거야. It was not until the hotel manager told us the meaning of the nodding breeze. 자, 이거는 강조용법이다, 강조용법. 자, 우리가 이해한 것은 그 진짜 의미, 뭐야? 버스 드라이버 제스처의 진짜 의미를 이해한 것은, 자, 뭐야? 호텔 매니저가 우리에게 그 nodding의 의미, 그리스에서의 nodding의 의미를 말할 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생님 지금 직격한 거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 자, 우리가 진짜 그 의미를 이해한 것은 이 말해주기까지는 아니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 호텔 매니저가 우리에게 그 의미를 말해주고 나서야 우리가 그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그래서 not until that 나오면 원래는 강조용법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우리가 뭐 특수구문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곤 하지. 그래서 해석법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뭐뭐 하고 나서야 우리가 that 뭐뭐했다 이렇게 that 쓰이는 거. 근데 이걸 여기서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이거 꼭 중요하니까 이게 not until이 문장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not until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이지. 이건 부사절. 부사절이 앞으로 빵 나가는 거야. 그럼 부사절이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이게 주절인데 왜 이거 부정어가 있지? 영어에서는 부정어가 나오면 100% 도치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도치가 일어나야 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Did we understand? 해가지고 D, D, E, U는 다 똑같다. 알겠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꼭 체크를 해야 돼. 자, 그러면서 in Greece, 그리스에서 tipping the head back. 좀 뒤로 머리를 이렇게 딱 기울이는 것은, 뒤로 이렇게 머리를 기울이나 봐. 그것은 의미합니다. 노를. 자, 반면에 턱을 아래로 여러 번 떨어뜨리는 것은 턱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끄덕이는 거네. 여러 번 떨어뜨리는 것은, 자, 뭐다? yes를 의미합니다. 원래 이렇게 콤마가 없이 while은 뭐뭐 동안이란 뜻인데 간혹 가다가 반면에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도 이제 반면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다. 자, 마지막 이제 본문사다. 자, 이제는 이제 어떤 관습이 나오는지 보자. spitting, 침 뱉는 것은 Another, 또 다른 embarrassing custom, 참 당혹하게 하는 관습입니다. 자, 이거는 관습이 뭐 여러 개가 더 있으니까, 그또 다른에 해당하는 another이 와야 되고, another 다음에는 당연히 단수가 오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 명사 앞에 이렇게 ing가 올 때, 얘하고 얘 관계는 주어, 수로 관계랬지. 관습이 사람을 참 당황하게 하잖아. 그래서 능동에 바로 형용사 embarrassing이 온 거야. 자, 그러면서 침 뱉는 건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은, 이건 동명사니까 단수로 봤지? is consider, 여겨집니다. 뭐로? 어떤, sign of disrespect 하면 무례한, 어떤 존경하지 않는, 이러니까. 무례한 표시로 여겨집니다. 어디서? 대부분의 문화에서. 자, 이렇게 침 뱉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이 뱉는 것,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우리 무례하다고 여겨지잖아. 그러나,
It can be a blessing. 그것이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뭐? 만약 여기서 우리 부사절에서는 뭐가 생략할 수 있지? It, 주어 비동사가 생략할 수 있지. 그러니까 it is done이지. 만약 그게 행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는 게 아니라 행해지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PP가 오는 거다. 요거 잘 체크를 하자. 자, 뭐야? 그것이 행해진다면 어디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누구 가운데? 케냐의 마사이족 가운데에서 이렇게 행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수 있대.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겠지. For them. 그들에게 있어서. Spitting on a person or thing. 자, 한 사람 또는 어떤 물건에 침을 뱉는 것은 동명사니까 단수로 봤지. Regarded as a sign of respect. 존경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존경의 표시로. 자, 존경의 표시로. 우리가 원래 이게 regard ASB잖니. regard ASB. 이 구동사인데, 여기서 이제 A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남는 게 이제 be regarded as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존경의 표시와 어떤 선의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는, 여기서 이거는 ly 와야 된다. 왜냐면 born을 수식하잖니. born은 뭐니? 형용사니까 형용사 수식하려면 바로 ly 부사가 와야지.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은 are spat. 침 뱉어집니다. 이게 spit, spat, spat이거든. spit의 이거 pp형이지. 이게 수동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침이 뱉어집니다. 어디? 모두에 의해. 그리고 이거 구동사는 이게 떨어뜨려지면 안 된다. 이거 잘 체크해야 된다.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문장으로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they, 그들이, spit on them. 그들이 여기서 them, 아, them 아이들이라고 치자. 아이들.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침을 뱉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앞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돼? are spat on. 왜? 구동사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아, 여기서 이제 이 자리가 이제 everyone으로 하면 더 낫겠네. 그러니까 everyone, 아니 everyone spit on children. 이거에서 children이 앞으로 가서 children are spat on by everyone. 알겠지? 그래서 포인트는 이렇게 구동사 이 on을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런데 다시 관계사를 갖다 붙이는 거야. 어떤 모든 사람들? 그들을 보는 사람들. 여기서 그들은 뭐야? 아이들 가리키지? 아이들은 복수니까 them으로 받았지? 그리고 everyone은 단수로 받는 거 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손님들이 visit Maasai Village, 마사이 그 마을을 방문할 때 모든 마사이족은, 자,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단수동사, spits on his or hand. 그 또는 그녀의 손에 침을 뱉습니다. 먼저, 뭐 하기 전에? before extending it. 그것을 뻗기 전에, 누구에게? 방문자들에게 뻗기 전에. 여기서 it은 뭘 가리키니? 손이지. his or her hand. 뭐야?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그렇기 때문에 it으로 받는 거다. them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들은 침을 뱉습니다. 언제? 그들이 만날 때, 그리고 and when they part, 그들이 헤어질 때, 만나고 헤어질 때 침을 뱉나 봐. 자, 그러면서 in addition, 자, 게다가 연결사는 항상 잘 보라고 했다. 게다가는 언제 쓰지? 우리 열거할 때,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일 때 쓰는 거지. 자, 게다가 그들은 기대합니다. 벌써 기대합니다.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오형식 들어가야지. 오형식 명사 to 뭐를? 다른 사람들이 to act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the more generously we spit on them, 우리가 더 관대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침을 뱉으면, 아, the greater, 그들의 즐거움이 더 큽니다. 막 그럼 가래 뱉으면 완전 막 환영하고 난리가 나나.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우리가 또뭘 조심해야 되냐면 바로 generously. 자, 이 generously는 원래 이게 generous를 쓸지 아니면 generously, ly를 써야 될지 어떻게 하니? 원래 득할 차리를 보는 거야. 그럼 뭐니? 이거 한번 돌려보면 we spit on them, 우리가 그들에게 침을 뱉는다 하면서 침 뱉는 걸 수식하네. 관대하게 침 뱉는다. 그러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게 되니까 뭐가 돼야 돼? 바로 부사가 돼야 된다 얘기야. 알겠지? 이런 문제는 generously를 더 more이 없다고 생각하고 원래 문장으로 돌려놔봐. 그러면 과연 뭐가 적합한지 우리가 쉽게 알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매우 문화적으로 bound 하면 이게 문화적으로 메어져 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이 뜻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는 매우라고 해석한다. 뭐 여기. 그리고 만약 당신이 do not know much about other cultures and gesture, 다른 문화와 제스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면
여기서는 마치가 들어가야지. 아는 거는 셀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마치. 자, communication, 누구? 사람들과의 communication, 누구와의? 다른 사회 또는 어떤 민족 그룹으로부터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is likely to cause, be likely to, 동사원형이지, 어떤 오해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still, 잘 체크하자. 이거 연결사로 쓰인다. still 연결사로 쓰이면 해석이 어떻게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잘 체크해. communicating, 의사소통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gesture와 custom, 관습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은 can be fun,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불러일으키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을 수 있대. 그러면서 그것이 만듭니다. 우리의 세상을 vivid, 아주 활기차고 다채롭게. 이게 몇 형식이야? 5형식이지? 그러니까 보호자리에 뭐가 와야 돼?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조용한 언어들은 can sometimes be louder, 때때로 더 클 수 있습니다. 뭐보다는? 말보다는. 이러면서 이 글이 마무리가 된다. 자, 그래서 이거 1, 2, 3가 중에서는 3가 쪽이 이제 어법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가장 많으니까 또 개별적으로 어법 이해 안 가면 또 물어보도록 합시다.